회개하고 기도하는 이 교단 총회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또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런 어떤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참 감사하고 좋은데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회개 운동, 기도 운동에 가장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은 그건 두려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대교회의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을 하게 하시고 또 사대교회의 비참한 모습들을 주님이 지적하시고 책망하는 그 내용을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는 이렇게 아주 그 엉망이고 비참한 교회가 있었다, 역사적으로. 이거를 지식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을 너무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게 두렵지 않으세요? 너무나 모양을 잘 갖추고 온갖 예배하는 데 필요한 이런 그 요소들 좋은 거다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주님 보시기에 죽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런 몸부림이 이게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놓은 거 보니까 네가 죽었다가 그렇게만 기록한 게 아니라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예요. 이걸 여기다 왜 붙여놨겠습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막 아예 막 대놓고 막 교회가 그냥 쪼개지고, 교회가 이거 뭐 말도 안 되게 비참해지고, 뭐 누가 봐도 저 교회는 저건 죽은 교회야. 저건 뭐 분당 우리 교회 저게 교회야, 저게? 이름만 갖고 있는 거지. 차라리 그러면은 그 안전한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보니까 그 교회는 막 엄청 좋은 교회라는 겁니다. 막 여러 가지 잘 갖추고, 모범적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는 게 누가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살았다는 그 이름을 누가 자꾸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고요. 지금 주님은 그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이런 기도회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적이면서도 너무 화려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파요. 막 여러 순서 맞고 여러 좋은 거 나오고 막 엄청난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한다 잘한다 잘된다 잘된다 그러는데 이 시간 주님은 네가 이름은 갖고 있는데 네가 죽었다. 이 기도회가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평가하신다면 이거 끔찍한 거 아닙니까? 그이 한마디가 전 너무 두렵거든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됩니까? 죽은 상태로도 산것 같이 다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죽은 상태인데 모든 걸산 사람처럼 할수 있다는 거거든요.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마지막 평가는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게 건강한 교회인지 병든 교회인지, 이게 정신이 나간 목사인지 엄청나게 신령한 목사인지 마지막 평가는 주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대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하고 이것들을 보면서 참 이러면 안 되는데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해가지고 누가 몇 프로 누가 몇 프로 그러니까 모든 후보들이 다 그거를 그 파퓰리즘이라 그러잖아요. 일주일 만에 여론을 반전시킬 만한 뭐를 내놔야 되니까 100년, 200년을 내다보고 공약하고 이런 건눈 씻고 봐도 없고 당장 이번 주에 여론을 끌어올려가지고 표를 더 끌을 수 있는 이런 것들로만 가고 있는 이거를 보면서 아, 이 우리나라 정치가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을 하면서 교회는 안 그런가? 여러분,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안 그렇냐고요. 모든 교회의 평가는 거기에 몇명 모이느냐?
연예인을 쓰시지 왜 저 같은 걸 목사로 쓰시겠냐고요. 평가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의 평가로 나는 어떤 평을 받을지에 대하여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평가는 주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진짜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이사야가 뭐 복잡한 거 없었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가 그가 각성한 거 딱 한마디 아닙니까?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뭐 불 받았다느니 뭐 엄청난 뭐 사명을 받았다느니 그런 걸로 사명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망하게 된 자기를 자각하는 것부터 사명이 시작되더라고요. 나 좀 써달라고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저는 뭐 총회에 너무 귀한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동료들을 보면서 뭐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에 대해 참 안도하고 감사하지만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서 내가 망하게 됐다는 이 두려움이 별로 보이지 않는 거, 여기에서부터 회개의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에 이 기도회가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막 차 안에서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고 대화하고 깔깔 웃고 이런 것보다 그 두려움으로 그 차 안이 좀 정적으로 휩싸일 수는 없나? 말이 나오지 않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본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요, 그 주님이 이제 평가를 내리시는데 평가 기준이 1절을 다시 보십시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네 행위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행위가 아니라는데, 우리는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행위를 보시네. 행위를, 네 행위를 내가 안다고. 그럼 뭐 행위에 뭐가 문제입니까? 2절을 보니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 하나님 앞에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주님이 행위를 가지고, 우리 행위를 가지고 평가하시는데 그 행위가 일 얼마나 많이 했나, 교회 얼마나 크게 만들었나, 얼마나 한국교회에 이름 날리는 그런 일을 했느냐의 행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막 일 엄청 많이 하는데 막 교세 키우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화려할 필요가 있을까요?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모든 교회들이 당황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정말 우리가 내실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그렇게 양육하고 길러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골방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얘가 드리는 예배는 이건 진짜 예배다, 이렇게 가는 건 좀 어려운 건가요? 골방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 속에서 네 행위가 날 너무 흡족하게 한다, 주님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 간과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이 기도회에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요소가 두려움이라면 두 번째 요소는 회개예요. 회개. 아까 우리 소 목사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마음의 불을 지펴주신 거 너무 감사하거든요. 오늘 이 4대 교회에 대한 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역설적인 희망이라고 잡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1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죽었다 그러셨는데 내가 너의 행위를 안 오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너는 죽은 자다. 그리고 1절로 끝내야 되잖아요. 죽었는데 무슨 뭐 대안이 있느냐고. 죽기 직전도 아니고 죽었는데.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래서 역설적인 희망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꾸지람하십니까? 희망했다는 뜻이에요.
너 죽었다! 주님이 책망하신다면 그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회개는요, 죽은 자들이 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뭐가 죽은 자입니까? 내 힘으로는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0.1%도 없는 상태.